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당일 투표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좀 관심이 적었는데 당일 투표도 상당히 이제 그 빳빳하고 다 인쇄된 것으로 봤다 이렇게 변호사님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왜 그랬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전 투표 용지는 빳빳하고 당일 투표 용지는 이렇게 뭐 완전히 이제 뭐 쪼글쪼글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으면은 같은 현장에 똑같은 게 뭉치가 두 개가 확연히 다른 게 보여지면 티가 좀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송관이도 고민을 많이 한 모양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비교가 돼버리면은 이건 좀 이제 해명하기가 상당히 난감하니까 그 둘 다 구겨버리든지 아니면 둘 다 빳빳해야 되는데 비교가 사람이라는 게 진짜냐 가짜냐라는 걸 비교할 때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투표장에서는 어땠는데 여기는 왜 이러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그거야 뭐 네 생각이지 그러면 좀 증거를 가져와라 또 증거 타령을 아마 할 거고 어떻게 비교 대조군이 있으면은 사람이 좀 인식이 빠른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당일 투표를 조작을 안 하고 당일 투표 용지는 그대로 가져왔다면 그 즉시 바로 사전 투표는 왜 이렇게 빳빳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바로 이제 검표도 재검표도 중단됐을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정말 이게 사람의 심리에 허를 찌르는 게 두 개 다 빳빳하니까 이 사람이 왜 애매해져 버리는 거죠. 원래 당일도 원래 빳빳했었나 하고 다 빳빳했었나 이게 헷갈려 버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조슈아님이 지적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그 현장 재검표 현장에서 사전 투표는 빳빳하고 당일 투표는 원래 기표된 당일 투표지를 쓸 경우에는 그것이 구겨진 상태니까 그거는 뭐 특별히 교육이 없더라도 그냥 직관적으로 사람들이 이상하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고심 끝에 이왕 가는 거니까 화끈하게 처음에는 사전투표지만 가려고 했는데 이왕 가는 거니까 그냥 당일투표도 화끈하게 갈고 그다음 또 당일투표도 좀 더 손을 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일장기가 나오고 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지금 중요한 아주 단순한 거지만 중요한 내용을 지적을 하셨네요. 또 권 변호사님 또 첨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제 어쨌든 모든 개표장에 그 투표지들은 대부분 잡혀 있고 또 실제로 동영상을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찍는 사람이 분류기가 이제 작동이 이제 중단이 돼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민경우 의원 표를 너무 많이 접어가지고 분류기가 고장이 났다고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중간에 찢어진 표도 나오거든요. 분류기를 이렇게 하다가 그 끼인 걸 잼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직원이 이제 그 뚜껑을 열고 그걸 억지로 꺼냈는데 끝머리가 찢어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분류기를 통과 안 하고 따로 놔둔 그런 표도 있는데 그런 거는 기록에도 없었고 또 현장에 그런 표는 나타나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이게 투표 개표된 투표지가 우리 재검표 현장에는 배달이 안 된 거죠. 배달 사고가 권 변호사님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원래 사전선거 부정 의혹이 선거 전부터 보수 진영에서 우려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화끈하게 접어가 집어넣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어떻게 된 건지 인천 연수구에서는 그런 거는 전혀 없고 그냥 신권다발 같은 것만 등장했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 거죠. 해명을 못할 겁니다. 이건 정말 그 사람들 이 방송 아마 모니터 할 건데 다들 참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인생 자식들도 다 있고 한데 어떻게 이렇게 인생들을 사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가한 사람들은 인천 연수구 상황을 정확하게 알 거 아닙니까? 4월 15일 날 개표장에서 어땠는지. 그렇죠. 실제로 개표장에 있었던 분들은 지금 이 재검표 현장에 나온 투표지 보면 그분들 아마 스스로 놀라고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누구든지 양심 선언을 해주시면 더 좋겠죠. 참. 다음 조시아님 넘어가시죠. 이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공성감 TV가
촬영한 성북구 그 개표 현장의 투표지입니다. 이것도 사전 투표지, QR코드가 있으니까 사전 투표지고, 왼쪽에 있는 거는 6.28 재검표장에 이제 왔던 사전 투표지 그 다발인데, 오른쪽에 보면 투표지마다 다 접힌 자국이 각각이거든요. 사람마다 뭐 세로로 접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로 접은 사람도 있고, 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그 실제로 손탄 흔적이 있네요. 있거든요. 그리고 부피가 다르고요. 부피가 다르고 이렇게 쌓아 놓으면, 근데 왼쪽에 투표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왼쪽 투표지는 전혀 저런 형상을 갖췄다가, 이거 아무리 형상 기억을 뭐 했다 한들, 형상 기억을 했다 한들 저렇게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없는 거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제 뭐 감정은 이제 해보면, 아, 도대체 이게 뭐가, 실상은 우리가 감정을 해보겠지만, 일단 육안으로 볼 때는 이건 진짜 투표지가 아니다. 분명히 조작된, 그러니까 검증할 수 없도록 그 투표지를 바꿔 놓거나 아니면 새로 투입하거나 뭐, 어쨌든 전체를 우리가 못 믿을 상황이 된 거죠. 이 정도면. 어제 그 인체 전문가 분은 뭐 형상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종이를 만들 수 있으면 노벨 수상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만 자기 뭐 40년 일했지만 그런 종이는 없다는 거죠. 종이라는 것은 그 특성이 너무나 오랫동안 유지되기 때문에 어제 조슈아님도 그런 이야기 들으셨죠? 네. 근데 이제 개체가 뭐 종이를 어디 뭐 접어놨다가 나중에 다시 이걸 펴가지고 잘 펴졌는지 확인한다거나 뭐 그럴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뭐그 맞는 말씀 같습니다. 뭐 이거를 한번 접었다 펴면은 이게 자국이 있는데 이게 그 종이의 특징이 원래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펴봤자 접었다가 편 자국이 앞쪽도 그렇지만 뒤쪽에도 아주 선명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뭐 여기에 있던 거는 그런 게 이제 전혀 없었던 거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정말 현장에서, 예, 말씀하시죠. 이제 그 투표지 스캔 작업이 끝난 후에는 한 장씩 이제 세는 작업을 또 밤새 했었거든요. 예. 근데 현장에 이제 저희 그 제가 이제 2조 그쪽에서 이 작업을 지켜보면서 뭐 제가 궁금한 건 사진 촬영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그 판사님들이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신경을 쓰면 찍지 말라고 자꾸 이제 제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쨌든 나중에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 전체 변호인단 중에 한 명만 사진 촬영을 허락을 받아가지고, 근데 저그 굉장히 이것저것 다 진행되는 과정을 그 혼자서 찍지를 못하고, 또 제가 궁금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마침 이제 그각 조별로 한 명씩 찍을 수 있도록 찍되 현장에 있는 판사님의 허락을 얻어서 찍으라,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매번 허락을 얻어서 찍었는데, 처음에는 좀 꺼려하던 판사님이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진행될수록 투표지를 한 장씩 들고 앞에도 보고 뒤에도 보고 계속 면밀히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본인도.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사진 촬영하는데 제지가 없어요. 이거 찍으려고 그러면 찍으라 그러고, 저거 찍으려고 그러면 찍으라 그러고, 심지어 제가 이제 있던 데서 세 장이 붙어가지고 있는 투표지를 발견했거든요. 그 재단풀도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부장판사님 같은데, 재판연구관이신데, 그분 뭐 들고 있으라 그러고, 세장 이렇게 들고 있는 걸 우리가 사진 촬영하고, 법원 사진사한테도 와가지고 이거 찍으라고 하고,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게 나중에 판사님들이 협조적이 된 거예요. 본인들도, 아니, 이거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뭐 분류된 투표지에 무슨 재단풀이 붙어 있을 리가 없잖아요. 한 장씩 센 투표지가. 근데 그게 붙어가지고 있는 게그 여기 다 나오니까, 그거는 이제 하나의 그 가짜 투표지라는 하나의 이제 단초잖아요. 근데 제 있는 데는 이제 그런 거 정도인데, 그 옆에 테이블은 뭐 배춧잎 투표지를 그 부장판사님, 여자 부장판사님이 찾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막 사진 찍으려고 하니까, 가만히 있어요. 이건 내가 찾았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막 너무 막 열심히 주장하고 또막 이의를 제기하고 이랬는데, 판사님이 아니, 이제 네가 찾은 이상한 게걸 네게 아니잖아. 예, 본인, 아니, 아니 그렇지만 투표지가 네 거냐?
야, 아니, 어쨌든. 참, 나, 원, 정신이 그래가지고 없네요, 정신이. 부장판사님이 이제 말하자면 이 재건폐 배춧잎 투표지를 찾은 공로자예요. 그래도 뭐, 그 공로가 있네. 네. 근데 조슈아님, 지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이번에 당일 투표지까지 손을 댈 수밖에 없었겠네요. 이거 지금 보니까 공성감에 찍은 거를, 이게 당일 투표지고, 그 다음에, 저 왼쪽에 있는 이게 사전 투표지면은 그날 그냥 재검표 못 했겠네요. 이렇게 들고 나왔으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재판 진행 중에, 아, 이거는, 이건 심각하니까 그냥 그 선거 무효로 해서 끝냅시다 라고 할수 있는 게 다양한 특징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그런 표현을 몇번 했습니다만, 투표용지에 사람 인자 도장이 아니라 별표 모양의 도장이 찍혀 있으면 이건 부정선거라고 그냥 판사도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반인들이 봐도 그러니까 전문가가 감식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어쨌든 이제 판사들도 이것이, 아, 전문가 의견을 듣고 전문가가 확실하다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이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게 아니라,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 전문가의 의견이라는 게, 원고 측이 데려온 사람은 또 원고가 유리한 발언을 할 수도 있으니까, 뭐 법원에서 정하든지 아니면 원고 피고가 동시에 뭘 합의하에 정하든지 정한 전문가가 또 해야 되고, 그 전문가가 또그 판사도 이해할 수 있게끔 풀어가지고 이것은 전문적인 감정에 의하면 가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서 또 판사도 이해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뭐 배춧잎 투표지도 뭐 마찬가지지만 구겨진 정도가 이렇게 확연히 달랐다. 오른쪽에 게 당일이었고 왼쪽에 게 사전이다. 이런, 야, 이 사전 투표는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올래 빠빠단 거야? 그러면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데요.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아, 이것 좀 아닌데요라고 해버리면, 만약에 대법관이 선관위 편을 들어주려고 마음을 먹고 왔다 하더라도, 야, 니들 이거 있다고 하면은 내가 봐주려고 해도 봐줄 수가 없잖아? 하고 그냥 끝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참 때문에 네, 선관위도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싹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참 화끈하겠네요. 네, 예, 싹다 정말 그냥 뭐 당일도, 네, 뽑은 걸로 뽑고. 고생들 했어요. 정말 화끈하겠네요. 그래도 나는 뭐 이렇게 참 사전 투표지는 거의 전부를 갈았지만 당일 투표지는 내부 정보가 없으니까 약간 좀 유보적인 그런 태도를 갖췄는데, 그런데 일장기가 발견되면서 아 이게 이 사람들이 당일도 손을 댔겠구나 하는데, 오늘 조슈아님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했네요. 양쪽을 다 화끈하게 갈았네요. 참 어쨌든 대한민국 사람들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뭘 이거 보니까 이거 이렇게 아마 역사상 이렇게 화끈하게 그냥 투표함 자체를 갈아가지고 재판부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아, 그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정말, 예. 그냥 이제 그 당선 결정 전에 조작을 하는 것까지는 뭐 괜찮은데, 그 우리가 1차 조작이라 정의하는데, 당선이 마치고 나서 다시 또 2차 조작을 통과를 하는 것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겠네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왼쪽에 있는 표들을, 선관위가 왜 이렇게 성의가 없을까? 아니, 어차피 몇만 명 뽑는 거, 뭐 중국인들을 쓰든지 일일이 접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가운데 접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오른쪽에 걸 보면은 일단 사람의 손을 타고 투표소, 뭐 이제 투표소를 통하고, 그리고 그 개표장을 통하고, 이게 또다 일일이 사람 손을 타는 이 모습이, 오른쪽의 것을 이걸 인쇄를 한 다음에 똑같이 재현하는 게 상당히 이제 불가능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이걸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심리라는 게참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가 차이가 나면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두개다 빳빳해 버리니까 원래 빳빳했었나 싶어가지고 아리까리한 그런 부분도, 심리적인 것도 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선관위가, 네, 뭐참 고생을 했네요. 감정 절차만 처음에 있었으면 이뭐 그렇게 뭐 밤을 새고 고생할 필요가 없잖아요. 종이 재질이랑 이게 다뭐 차이가 날 건데, 루피로 가 보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를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천대엽 대법관이 진짜 내가 볼 때는 잘못했다. 아, 그러니까 샘플을 하더라도 투표 용지 자체에 대한 아주 간단한 뭐 30분이나 1시간, 어제 종이 전문가 말씀은 그냥 바로 그냥 결정됩니다. 3시간도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책을 그냥 비호하려고 했다는 나는 그런 변호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는 없겠지만 내가 볼 때는 그냥 그 양반들이 다 한통속이 돼가 보호해 주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으면 절대 이런 식으로 너무나 간이 감정조차도 하지 않고 가짜 투표지를 밤새도록 그 수많은 사람들, 비싼 사람들 데려다가 세게 했으니까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이야기죠. 국민을 어떻게 가분개로 봤으면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난 정말 이 사람들을, 뭐, 법조계 계시니까 뭐 이것저것 좀 고려를 하셔야 될 분도 많겠지만 나는 이게 완전히 그냥 개차반들 같아요. 그냥 한마디로. 근데 제가 이제 또 대법원 쪽 입장을 이제 좀뭐 입장이라기보다 저도 이제 법률가로서 그동안 이 그러니까 선거 무효 소송이나 당선 무효 소송에서 한 거는 정말 표 숫자 센 그런 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몇 표가 이제 차이가 적었는데 해보니까 똑같더라 이런 이제 재검표였거든요. 근데 적어도 아마 이런 식으로 새 투표지를 갖다 놓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때만 해도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막 치열하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원래 있던 투표지를 갖다 놓으니까 숫자가 맞는 건데, 이렇게 새 투표지를 갖다 놓으니까 이걸 실제로 뭐 보지 않았으니까, 저도 뭐 실제로 투표지를 본 적이 없고, 전부 다그 투표지 자체는 사진도 못 찍게 돼 있잖아요, 투표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투표하고 투표함석에 넣으면 이제 그 후로는 못 보는 투표지를 이번에 실물을 확인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이제 개표 참관인들이 이거 현장에 사진이나 동영상 안 찍어 놨으면 사실은 비교가 안 되니까 긴가민가 의심은 했겠지만 이제 확신은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동안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문제 제기를 해오고 현장을 사진을 찍고 또 저는 또 이게 분별이 좀 어느 정도 됐던 게그 이종원 선생님이 지난 4.15 총선 때 개표 참관인 하다가 구리시에서 그 잔여 투표지 6매를 비례대표 투표지를 가지고 나와 민경욱 의원한테 전달해줬고, 민경욱 의원이 그 5월 11일 날 국민주권대에서 국회에서 많은 언론과 많은 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거를 이제 공개를 했거든요. 그 자리에 아마 공병호 박사님하고 우리 조시아님도 같이 계셨잖아, 그죠? 예, 맞습니다. 그날 그 투표지를 제공한 그 이종원 씨가 구속이 돼가지고 1심에서 실형 2년 6개월을 받았고 2심에서는 이제 1년 감형은 됐지만 유죄로 1년 6개월을 이제 받고 지금도 아직도 대법원 상고를 했지만 구금돼 계시거든요. 100세 노모를 이제 모시는 분인데 이분 참 순수하시고 열정이 있으셔서 현장에 그 투표지 투표함을 하나 열었는데 거기에 색깔이 다른 두 투표지가 똑같은 비례대표 투표지인데 색깔이 확연히 다른 투표지가 다량 서로 섞여 있는 걸 보고 이분이 그 자리에서 이거는 개표 중단 하고 외치고 거기에 선관위 직원들한테다 이의를 제기를 하고 선관위원한테도 얘기를 하고 선관위원장한테도 직접 올라가서 얘기를 하고 위원장이 또 이야기도 해주고 뭐 이런 과정들이 CC카메라에 다 찍혀 있고 현장에 다 증언을 하거든요. 그렇게 한 분이 그 비례대표 투표지, 잔여 투표지가 개표장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 본인이 이제 가지고 나와서 이건 부정선거다 하고 이제 알리기 위해서 그 민경욱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었거든요. 전달해가지고 공익제보들 또 정식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다 제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 분인데 실형 2년 6개월을 받아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 때문에 부정선거 소문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확산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이분이 해쳤다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판사 이분이, 판결문이 아니면 검찰 기소문 판결문에 판결문에. 예, 그리고, 그러면 부정선거가 예. 밝혀지면은 그 판결문은 해당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언제 안 되는 거죠. 빨리 그러니까, 밝혀야겠네. 네. 예, 부정선거는 상당한 증거가 이미 나타나 있는데도 법원에 제가 그 검증 가능한 투표라고 우리 김학민 변호사가 쓴 책을 증거물로 제출했더니 그법 재판부에서 받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는 안 받겠다. 여기서 부정선거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니 부정선거 얘기를 안 하면 이분의 재판이 어떻게 공정하게 진행이 되겠는가 속으로 생각을 하고 참고 자료라만 제출했는데 이분들이 생각이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알려고 안 하는 거예요.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법원이나 검찰이나 또 많은 분들이 부정선거를 자기는 직면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은 지금 실형 1년 6개월 받고 복역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분이 대한민국의 이4.15 부정선거를 많은 여론과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주목하게 된 그런 이제 장본인이시고, 정말 공로자시고, 나중에 이분이야말로 우리 4.15 부정선거가 이제 다 규명이 돼가지고 공로자를 치하할 때는 이런 분들은 진짜 유공자가 돼야 되거든요. 5.18 유공자 뭐 가짜 공적 만들어서 유공자 됐다고 하는 분들도 많고, 그걸 비판하면 또 법으로 처벌된다는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진짜 유공자는 지금 감옥에 계시거든요. 예. 자, 그리고 그럼 그, 제가 하려던 얘기가, 예. 이제 그분 사건을 제가 변호를 하면서 그분이 찍은 사진을 봤어요. 현장에 개표되는 투표지 사진들. 그래가지고 아, 비례대표 투표지는 연두색이구나, 또 당일 투표지는 백색이구나, 그리고 사전 투표지는 QR코드가 있고 당일 투표지는 옆에 절취선이 있는 이런 투표지구나,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눈으로 봤죠. 보고 여러 가지 영상도 보고 그분이 직접 찍은 사진을 이제 제가 전부 증거물로 검사 기록에 있는 걸다 봤거든요. 보니까 이제 그거하고 이렇게 보면 이제 좀 어느 정도 분별이 되고, 또 사전 지식이 있으니까 현장에서 그 정도라도 제가 판단을 할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자, 그럼 이제 다시 또 조슈아님 다음 부분을 보시죠. 이거 옆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약간 톱날처럼, 그럼요, 이렇게. 예, 이 절단 네. 자국들이 있거든요. 예. 저걸 투표지를 실제로, 이거 사전 투표지인데, 한 장씩 프린터에서 롤 용지에서 이제 한 장씩 받은 거는 저렇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잘린 톱날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거는 뭐 전문가들이 이제 감식하면 예, 이게 뭐, 그, 딱, 보이네요. 옆면에. 네. 네. 그죠? 이렇게 다 보이네요. 네. 예. 이게 절단할 때 아마 그 앱슨 프린터로 한 장씩 뽑아 나오면 저런 절단면이 예. 저렇게 다발이 일률적으로 저렇게 나오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꼭 같은 경우가 8월 10일에서 12월 1일로 연기된 윤곽금 후보의 4.15 총선에서도 같은 장면을 우리가 목격했거든요. 이렇게 절단면이 명확하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절단면이. 예. 조슈아님, 추가할 수, 이게 뭐, 이게 어떻게 인쇄해가지고 대량 재단한 거죠? 자른 거지? 이게 어떻게 뭐, 프린트물입니까? 이거 뭐 날이 안 좋은 걸로 하면 이런 게 나온다고 이제 어제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네. 예. 다음 또 넘어가시죠. 요거는 당일 투표지거든요. 예. 제가 이제 여기 이제 뭐요 당일 투표지 사진을 많이 이제 안 했는데, 요 오른쪽에 보면 절단면을 보시면요, 예. 오른쪽이 절단면이 저 한쪽 그 위쪽으로 전부 너덜너덜하게 조금 남은 자국들이 있잖아요. 예. 그 아래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데 저게 위쪽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남은 예. 자국들이. 그거는 이제 뭐 위쪽으로도 남겨지고 아래쪽으로 남겨졌는데, 근데 이게 한 후보에 100몇씩이거든요. 예. 근데 한 후보에 대해 표가 저렇게 다발이 된 과정은 전부 똑같이 전부 절단돼가지고 한 후보한테 저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개표 과정을 거치면, 왜냐면 여기저기 있는 표가 다 모아져가지고 모아지니까. 모아지니까 서로 너덜너덜하고, 뭐 물론 이제 접힌 자국이 없는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저거는 조작된 표라고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일단 저는 이제 저 귀퉁어리 그 절단, 그러니까 저걸 번호지라 그러잖아요, 그죠? 번호지, 예. 절취선. 번호표를, 예, 예, 절취선. 절취선을 잘라주는데, 그래서 제가 또 매뉴얼을 봤거든요, 선관위에. 예. 보통 가위로 한 장씩 잘라주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투표관리관 도장은 한백 매씩 뭐 찍어도 좋다, 이런 맞습니다. 이제 지침이 있지만, 적어도 요 절단면은 한 장씩 가위로 개개로 잘라주게 돼 있고, 또 실제로 그런 홍보 영상도 봤거든요. 예. 아니, 그러면 저런 끄트머리도 잘 남지도 않는데, 저렇게 한 다발이 전부 끄트머리가 전부 똑같이 남은 저런 상태로
보존이 돼 있는 건 이거는 가짜 투표지인 하나의 증거인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전부 다 완전히 저것도 사전 투표지하고 똑같이 전부 너무너무 접힌 자국 흔적이 개표된 흔적이 전혀 없거든요. 예. 조슈아님, 뭐 설명할 거 있으십니까? 네,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어떤 사람은 이쪽 방향으로 자르고 어떤 사람은 또 절취수는 이쪽 방향으로 자르고 이런다고 한다면 이제 저도 이제 선관위 메뉴얼을 봤는데 이 방향이 아닙니다. 반대 방향으로 자르게 이제 메뉴얼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것을 자를 때는 일괄적으로 그렇게 자를 수도 있다 가정은 한다 하더라도 나눠준 다음에는 이게 다그 기표소에서 다 섞이게 돼 있는 거고요. 투표함 들어가서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안부에서 뿌리고 또 이제 그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또 섞이게 되게 돼 있고 어쨌든 다 섞이게 돼 있는 건데 100장 묶음 단위에서는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다 여기서 자르고 끄트머리는 여기에서 남은 것들만 100장이 뭉쳐서 저렇게 나왔다. 요거는 이게 참 이게 애매합니다. 이것이 증거다. 라고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기는 그렇지만 충분히 정말 가장 아주 중요한 정황상의 어떤 증거가 될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그런데 듭니다. 이제 지금 조슈아님, 저건 이제 저거를 권오용 변호사님이 기자회견 하실 때 공개한 그 이미지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이미지를 유심히 봤는데, 이제 그때 아, 저렇게 절단면이 남아있구나, 이렇게 이제 의심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소개된 모든 종류의 그런 그 영상이나 이미지라는 것이 종합적으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전체에 대한 그런 인쇄된 투표지들, 그런 위조된 투표지들, 이런 부분들을 표들이 다 정언을 하네요. 다음 분은 보시죠. 예, 요것도 당일 투표지거든요. 당일 네. 투표지인데 이렇게 투표관리관인이 이렇게 그러니까 뭉개져 있는 거 이거 제가 이제 이거 거의 새벽에 이제 계속 진행이 되니까 너무너무 졸렸고 이제 피곤한데 저는 이제 일단은 전부 이새 투표지니까 전부 가짜야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인장 같은 거는 별로 그냥 살펴보지도 않고 아유 뭐 저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겼는데 다른 데는 저런 것들을 한 800장 뭐, 천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걸 이제 다그 대법관한테 이거는 무효입니다 하고 다른 제출했더니, 테이블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제출했더니 그게 다 유효표 처리가 되고 그한 150매인가? 그것만 아니, 무효표 처리가. 그러니까 완전히 도장이 안 보이, 이것도 거의 다 도장이 안 보이, 글자가 안 보이잖아, 그죠? 예. 글자 한 자만 보이면 유효표로 처리를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투표관리관이 이런 식으로 도장 찍어가, 이거는 한 장씩 찍어주는 거거든요. 이건 예. 인쇄하는 인장이 아니고 현장인 투표관이 직접 자기 손으로 도장 하나씩 찍어서 1인당 한 매씩 나눠주는 표에 이런 표가 거의 뭐 몇백 표가 나왔다는 거는 이거는 조작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이거 실제로 개표 과정에서 이런 건다 무효표 처리가 되지 이런 게 유효표 처리가 돼가지고 이제 개검표 권오용 현장에 변호사님 나올 리가 말씀은 없거든요. 네. 특정 테이블에선 천장 정도 가운데서 한 200장 정도가 무효표로 처리됐지만 내 테이블 가운데 다른 테이블에도 이런 당일 투표의 일장기 테이블이 부지기수로 나왔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저도 많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 보면 이 다발들이 위에 이렇게 나와 있지. 그 밑에 있는 것들도 이런 표들이 많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 300표가 무효표가 아니고 막 전체 다 산재돼 있는 거네, 가짜 표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전 투표 이게 당일 투표지거든요. 예. 이 전체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다 다발들이 사전 투표지나 당일 투표지 전부 다 이런 새 투표지예요. 이런 예. 거 말고는 없었거든요. 예. 이 실제로 개표 현장에서 그러니까 접혀 있고 손을 타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된 그런 투표지 부품한 투표지 뭉치는 우리 재검표 현장에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가짜라고 저는 보이거든요.